대전 시민 여러분, 우리는 4.15 총선 부정선거 규명과 추미애 사퇴를 외치러 나온 국민주권자유시민연대 평범한 대전의 시민들입니다. 4.15 부정선거 척결운동에 동참해 주십시오. 유튜브나 구글, 다음 네이버에서 4.15 총선 검색해 보십시오. 증거가 차고도 넘칩니다. 사상 초유의 4.15 부정선거를 덮고 지나가면, 저 부패 정권을 또다시 연장시켜주면 이 나라의 미래는 없습니다. 4.15 부정선거에 침묵하면 온 국민이 자유를 뺏기고 노예로 전락합니다. 세월호 선장이 침묵하여 400여 명의 어린 학생들이 희생되었듯이 말입니다. 대한민국은 부정선거로 도둑질한 권력에 의해 전체주의로 가고 있습니다. 부정으로 권력을 가져간 자들을 옹호하고 침묵하는 것이 정의입니까? 깨어나십시오. 이제 우리와 자녀들의 자유와 생명을 지켜야 할 때입니다. 오랫동안 우리는 무사한 일에 빠져 안락하게 지내며 위험이 닥쳐와도 모르고 있었음을 반성합시다. 사자성어 연작처당이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제비연, 참새작, 고처, 집당이래요. 처마 및 둥지에서 무사한 일에 빠져 안락하게 지내며 위험이 닥쳐와도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선관위는 서버 인멸하고 우체국은 서버 조작했다. 부정선거 눈 감으면 국민은 노예가 된다. 부정선거 안 밝히면 대한민국은 멸망한다. 부정선거 증거 인멸은 문명 법치국가 포기하는 대형 범죄다. 빛나 일궈놓은 조국을 공산주의라니 웬 말이냐. 21대 총선은 조작됐다. 대법원은 총선 무효 선언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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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대전시민 여러분, 우리는 4.15 총선 부정선거 규명과 추미애 사퇴를 외치러 나온 국민주권자유시민연대 평범한 대전의 시민들입니다. 4.15 부정선거 척결운동에 동참해 주십시오. 유튜브나 구글, 다음 네이버에서 4.15 총선 검색해 보십시오. 증거가 차고도 넘칩니다. 사상 초유의 4.15 부정선거를 덮고 지나가면, 저 부패 정권을 또다시 연장시켜주면 이 나라의 미래는 없습니다. 4.15 부정선거에 침묵하면 온 국민이 자유를 뺏기고 노예로 전락합니다. 세월호 선장이 침묵하여 400여 명의 어린 학생들이 희생되었듯이 말입니다. 대한민국은 부정선거로 도둑질한 권력에 의해 전체주의로 가고 있습니다. 부정으로 권력을 가져간 자들을 옹호하고 침묵하는 것이 정의입니까? 깨어나십시오. 이제 우리와 자녀들의 자유와 생명을 지켜야 할 때입니다. 오랫동안 우리는 무사한 일에 빠져 안락하게 지내며 위험이 닥쳐와도 모르고 있었음을 반성합시다. 사자성어 연작처당이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제비연, 참새작, 고처, 집당이래요. 처마 및 둥지에서 무사한 일에 빠져 안락하게 지내며 위험이 닥쳐와도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선관위는 서버 인멸하고 우체국은 서버 조작했다. 부정선거 눈 감으면 국민은 노예가 된다. 부정선거 안 밝히면 대한민국은 멸망한다. 부정선거 증거 인멸은 문명 법치 국가 포기하는 대형 범죄다. 빚땀 흘려 일궈놓은 조국을 공산주의라니 웬 말이냐. 21대 총선은 조작됐다.